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93년생의 닭띠를 볼 적에는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. 작년에 27살 적에 해왔던 일들이 좀 잘 풀린다고 하여서 경고망동하거나 올해 들어서 더 크게 확장을 하려거나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. 해왔던 그대로 간다면 올해도 분명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가셔야지 너무나 급한 성미에 빨리 가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혼자 스스로 노력하여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지라 조금은 힘을 내서 올까지는 조금 노력하는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5월달에는 그래도 생각지 않는 누가 상장 주듯이 문서가 오는 겨 이제 취직을 못했던 분이라면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무언가 마음먹은 일들이 5월달에 좀 펼쳐지는 겨 또 장가를 못 가신 분들은 인연을 좀 만나는 겨 그러나 올해 결혼을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. 만나는 운이라고 했지 결혼을 해서는 될 운은 아니고요. 사람을 만날래 아니면 문서를 받을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음력이라면은 양력으로 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. 서로 인연이 조금 나타날 수 있어서 좋은 깨알 같은 사랑도 해볼 수 있겠고 직장에 마음에도 그리던 직장도 들어갈 수 있는 운들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. 81년 닭띠 이분 많이 고생하셨어요. 마음은 참 좋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속으로 응아리하고 말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지요.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올해 있어서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좀 말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소리 나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싶어 합니다. 말하자면 정보통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동수가 좀 많은 걸 해야 되니 또 유통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올해는 좀 피어나는 격이 됩니다. 자기 생일이 지나면 더욱이 좋겠지만은 생일이 안 지났다 할지라도 가을 정도에가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. 가족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. 뜻하지 않는 그 아픔을 좀 소리를 듣게 되어 있고요. 또 하나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본인이 건강에 많이 노출되어 정말 허리 같은 데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격입니다. 이분에게는 건강을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힘든 분도 있었겠고 좋은 분도 있었겠고 하지만은 이분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일이 올해는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1월, 2월, 3월이 가고 보니까 4월 달에 일단은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요. 형제간에 혹시 문서를 같이 땅 문서를 갖고 있다면 그걸로 갖고 다툼은 있습니다. 부모가 내려주는 문서라든지 부모의 재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.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운이 되니 영리하게 해서 싸우지 마시고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. 특히 이분에게는 올해 있어서는 문서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좋은 해는 분명합니다. 닭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나아진 향상을 보이고 있고요. 더 나쁘다고 보이기는 좀 힘듭니다. 대부분 대체적으로 다툼들이 있어요. 인간과의 다툼. 그것만 좀 조심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